친구들 안녕. 자, 예제 4번 하도록 할게. 함수의 개수 어떻게 하는지 조금 살펴볼게. 자, x와 y로의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수정이잖아. y. 자, 뭐 이렇게 그냥 f라고 할게. 246, 135. 함수의 개수야, 함수의 개수.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? 하나, 둘, 셋. 곱하기. 아직 안 끝났지?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? 3가지. 그냥 함수인데 뭐. 6도 3가지. 이게 함수의 개수야. 그래서 27가지. 그 다음 1대1 돼요. 자, 이거 개수가 같으니까 1대1 함수나 1대1 되는 건 같은 말이야. 알겠지? 자, 1대1 대응의 개수.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? 3가지. 얘는 중복순열이고 얘는 그냥 순열이야. 자,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. 그럼 2가 선택했다 쳐. 그럼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? 2가지. 그러면 4가 선택했다 쳐. 6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가지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래서 6가지. 뭐 엠파이어, MPR 그런 거 필요 없어 얘들아. 알겠니? 다 필요 없어. 나중에 이제 조합에서도 개수가 나오기도 하거든. 일단 지금 그때 또 나오면 또 같이 하지 뭐.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도 필요 없을 것 같아. 알겠지?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알아두자라는 거지. 뭐 상수, 함수의 개수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하면 돼. 자, x에서 y를 함수의 개수. 1, 3, 5, 7. 2, 4, 6, 8. x, y. x에서 y를 함수했어. 네 가지, 네 가지, 4의 4제곱이네. 256이지? 16에. 제곱은 256이야. 1대1 대응의 개수. 네 가지지? 우리가 선택했다 쳐. 얘는 세 가지지? 얘 선택했다 쳐. 두 가지지? 한 가지. 이런 식으로. 24. 가장 쉬운 내용이야. 알겠지? 자, 그다음 이제는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. 그래도 착실하게 A, A, F. 자, 1, 2, 3, 4. 1, 2, 3, 4. 자, 이렇게 되지. 됐니? 자, 그러면 FA가 A보다 크더라. 그럼 만약에 1은 그치? 1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? 자, F1은 1보다 크거나 같잖아. F1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네 가지. 많이. 자, 이거 선택했다 쳐. F2는 2보다 크거나 같잖아. 세 가지. 선택했다 쳐. 아무거나 그냥 상관없어. F3은 3보다 크거나 같잖아. 두 가지. 참. F4는 4보다 크거나 같잖아. 한 가지. 그러면 다 곱해야 되니까 24가지. 4번이니까 특별한 거 없다 그지? 자, 4-3을 기대하고 해볼까? 자, 두 집합 A는 X는 1, 2, 3, Y는 0, 1, 2, 3, 4. X는 1, 2, 4. Y는 0, 1, 2, 3, 4. 됐니? 자, F1, F2, F3은 0이다.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? F1은 0 또는 F2는 0 또는 F3은 0이잖아. 그럼 어떻게 알겠어? 당연히 유사건 같지. 전체 경우에서
F1도 0이 아니고 F2도 0이 아니고 F3도 0이 아닌 걸 빼버리면 모두 다 0이 아닌 걸 빼버리면 저것도 하나는 0이겠지. 저것도 하나는 0이겠지. 됐니? 그러면 전체 경우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,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,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다섯 가지의 전체 경우야. 그럼 봐. F1은 0이 아니래.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. F2도 0이 아니래.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. F3은 0이 아니래. 네 가지. 125에서 64를 빼면 암산하면 61이 되는 거지. 그치? 뭐 이것도 특별한 거 없지? 뭐 또 쉬운 파트는 또 쉽게 하고 넘어가고 또 나중에 또 어려운 파트 어렵게 하고 넘어가서 우리 개념 잡는 교과서잖아. 이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래도 딱 핵심적인 것만 파악하고 지나가자. 알았지? 자,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.